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 집들이가 있어서 손님들을 좀 예쁜 컵에다가 음료를 좀 담아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예쁜 컵 세트를 사왔거든요. 이렇게 이중 유리로 돼 있고 제가 계속 찾던 컵이어가지고 너무 만족스럽게 아, 이거다 하고 딱 사왔어요. 근데 집에 와서 얘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컵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귀엽습니다. 충격 완화제 이거밖에 안 들어있고 컵이 하나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컵 하나만 들어있는 거를 잘못 보고 산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투 피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매장을 찾아가기엔 너무 늦어가지고 내일 교환을 하러 가기 전에 미리 매장에 전화를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Thank you for calling Briscoe's Avenue. To be put through to the sales floor, press 1. Hello, I bought a set of double wall thermal glasses this morning. And what you bought, sorry? Double wall thermal glasses. Yeah? And it says it has two pieces inside, but I went home and opened the box and there's just one piece, so I think I have to exchange it. Yeah, if you want to, then you can come to the store and do that. Okay, then I'll come tomorrow. Yeah, it should be fine. You can come tomorrow. Yeah, cool. Thank you. Okay. 뭔가 영수증이라던가 카드 번호 이런 걸 요구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일단 내일 한번 교환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이렇게 집들이 온다고 선물을 가져왔어. 요즘 인스타의 사탕! 이 행성 조명을 사왔는데요. 되게 뭔가 마시멜로처럼 생겼다. 근데 전 질감이 그냥 그 뭐라 그럴까? 빤빤한. 네, 빤빤한 건 줄 알았는데 진짜 그 달 진짜 표면처럼. 맞네? 너 그 뭐지? 불빛 설정 가능하대. 맞아. 봐. 색깔이랑 어? 뭐야? 어려워. 뭐가 어려워? 진짜. 이거 그냥 트라이앵글로 하는 거 아닐까? 어려워!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이렇게 보고 해야 된다고. 약간 천재 퍼즐 이런 거. 천재 퍼즐! 근데 천재 퍼즐처럼 생기긴 했다, 진짜. 이게 뭐야? 안 보고 합시다. 되게... 아니, 왜 설명서가 있는데 안 보는데? 한번 해봐, 안 보고. 안 보고 되네. 되네? 이게 되네. 그래서 어떻게 키는 거야? 아, 이걸 연결해야 되나 봐요. 배터리가 있는 뭐야? 버튼 다 닫아. 완전 빛나. 라이트. 너무 예쁘지 않네? 이거 봐봐. 터치 투 컨트롤 멀티플 라이트 세팅이라잖아. 이거 터치를.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본 게 아니었나 봐. 이거는 터치. 터치가 근데 이게 아니고. 제가 미리 담보로 제 이런 걸 재워놨다고. 들어가죠. 뭐한다? 안 잠깐 뭐한다? 뭐한다 그랬죠 오늘? 닭갈비? 아니 돼지 주문. 영상 있었어. 응? 아예 세수. 아, 저 뭐라 그래야지? 아 잠깐만. 새끼 있어 팽이 버섯. 새끼 버섯. 새끼 버섯. 잘 들을 방법이다. 아니 너무 안 쓰니까 이 버섯은. 진짜 비싼 건데. 맞아. 비싼 거예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 도망. 아, 도망. 혹 씻는 거 맞아요? 여기를 잘라야죠. 근데 여기 주위를 많이 잘라요. 아, 네, 씻어. 아, 씻어요? 아니 잘라요? 씻어. 씻어요? 이거 여기가 더러우니까. 이거 흙들이 있죠. 100년 걸리겠는데? 근데 좀 흙을 먹어야 면역력에 좋지 않을까요? 흙을 먹어. 흙이 이제 점점 나와. 하지만 저는 빨리. 제가 오리 주물럭을 좋아해가지고. 맞아. 제가 지금 요리하고 있습니다. 집들이를 위해서. 오늘 메뉴는 돼지 주물럭. 이 맛은 어디서 나왔냐? 바로 제 피에 섞여 있는 전라도의 딸.
그리고 오리고깃집 딸. 왕년에 저희 부모님 오리고깃집을 하셨거든요. 그 정도? 여러분, 제가 차린 집밥입니다. 짠! 감사합니다.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말랑말랑한 거. 저희는 이제 알코올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짠 한번 할까요, 회원님들? 무슨 회원이죠? 회원이었나요? 집들이 회원. The next morning. 오늘 또 바리바리 싸왔어. 이거 지금 어떻게 됐어? 꽤 잘 치시는 것 같아요. 따뜻한 주스만. 이렇게 친구랑 와서 저희만을 위한 테이블을 내주셨어요. 저는 레퍼런스를 가져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방금 끝났습니다. 과정을 못 지웠어요. 못 찍을 정도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닭발처럼 생겼지. 너무 예쁘다. 저렇게 마사지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급히 업데이트 해드릴 게 있어서 지금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 차 번호판 도난당했던 거 다들 보셨나요? 그 번호판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벌금 티켓이 저희 집으로 날라왔어요. 이 티켓을 발송한 곳은 여기 Z라는 주유소인데요. 이 주유소에서 너네 번호판 NMY526을 단 차가 Z알바니 지점에서 2021년 7월 27일 화요일 오후 5시 57분에 137불 32센트에 해당하는 기름을 넣고 이걸 페이하지 않고 도망갔다고. 근데 이게 너네 실수일 수도 있는 거 우리가 이해해. 얼른 여기로 이걸 통해서 페이를 해줄래? 라고 티켓이 온 거예요. 황당하지 않나요? 기름을 57리터나 넣었어요. 이 요망한 것. 근데 다행히도 저희는 차 번호판을 도난당했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도 하고 다음날 바로 차 번호판을 바꿨기 때문에 저희가 페이해야 될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아무튼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도난당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바로바로 신고를 하시고 번호판도 빠른 시일 내에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번호판 도난당한 사건의 업데이트였습니다.